곤포죽입니다. 조선무스당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73페이지 곤포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곤포는 매역과 같이 되었으나 구멍이 숭숭 뚫렸나니 국을 매역국과 같이 끓이면 부드럽고 맛도 이상하니라. 번역문 곰포는 미역과 비슷하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국을 미역국과 같이 끓이면 부드럽고 맛도 이상하게 좋다. 조리법 국을 미역국 끓이는 방법으로 끓인다. 재료가 미역 대신에 곰포 이거로 대체해서 끓이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